아 근데 레드 이쁘다. 지금 레드만 할인하는 거죠? 아니요 다 할걸요? 품절이요? 이거는 그냥 지프로고. 지프로고요. 지슈라. 아, 진짜 레드 색상만 품절 아닌 거예요? 네. 그럼 레드 사셔야 돼요. 그런 거 없네요. 화이트. 근데 어차피 레드 살 거였어요. 아 그거 진짜요? 네 왜냐면 아. 레드 색상이 가장 최신 나온 그거라서. 어, 근데 실제 색상 이쁘다. 딱 두 개밖에 없네. 딱 두 개 남았어요. 지금 딴 건 다 품절이에요. 네, 어차피 레드 색상 살 거였기 때문에. 네. 일시불이요? 크 일시불.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뾰정 G프로 슈퍼라이트. 오늘 이렇게 제품을 사온 이유는 요즘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립니다. 지슈라 고장나서 새로 샀는데 아니 클릭압이 너무 세다 라는 이야기가 좀 나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뭐 그런 그냥 소문만 있었으면 컨텐츠를 준비를 안 했을 건데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에스카님 세팅을 한번 다녀왔는데 거기 지슈라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 쓰시는 게 있고 옆에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이제 새로 사셨다고 하던데 아니 클릭압이 높다는 거예요. 좀 그렇다 하시길래 저도 이제 클릭을 이렇게 해서 해봤는데 아니 진짜 클릭압이 높은 거예요. 어? 뭐지? 클릭이 노후화돼서 그랬다기에는 클릭압 자체가 깨차가 좀 많이 납니다.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지슈라 할인도 하는 김에 레드 지슈라도 얻는 김에 오늘 구매를 해서 왔습니다. 제가 원래 사용하던 지슈라는 처음 리뷰했던 그 제품일 겁니다. 사용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블랙 색상인데도 여기 코팅이 막 일어나가지고 번들번들 거리기도 하고요. 이 지슈라 지금 클릭압이 굉장히 맛있어요. 손을 막 된다고 해서 클릭이 되는 수준은 아니지만 내가 누르고자 할 때 아주 쉽게 어느 그립을 하든 굉장히 입력이 잘 된다. 잘 쓰고 있는데 하나 더 들고 왔습니다. 하얀색 지슈라 요건 뭐냐? 직원분이 지슈라를 산 지가 한 1년 정도 지나셨는데 사이드 버튼이 더블 클릭이 생겨가지고 AS를 해오셨다고 해요. 근데 AS가 교품입니다. 그래서 과연 AS 센터에서 주는 교품 제품도 여전히 이슈가 있는지 이건 뭐 재고품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실제로 요것도 해보고 지슈라 랜드까지 까가지고 오늘 클릭압이 어떤지 그리고 내부에 들어간 스위치 자체가 혹시 변경되는지 아니면 스위치 자체가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구조상으로 뭔가 바뀌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클릭압 차이가 나는지 오늘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드 더 볼 필요 없죠. 사실상 색깔만 보면 되잖아요. 구성품은 뭔지 아시잖아요. 제일 궁금한 거는 사실상 클릭압이죠. 오 오? 오 클릭압 굉장히 높은데요? 아니 소리부터 다르잖아요. 사이드 버튼은? 사이드 버튼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휠 클릭은? 클릭 압은 비슷한데 클릭 휠 돌리는 거는 이 두 개는 비슷한데 얘는 좀 더 뻑뻑한 느낌이 있네요. 일단은 확실하게 클릭 압이 높은 게 제 손가락으로 느껴질 정도로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벗겨서 스위치가 바뀌었는지 아니면 뭐 구성이 바뀌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슈라 같은 경우는 독특하게 이 피트가 이제 PTFE 피트랑 스펀지층이 별도로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분리를 해야 됩니다. 대체가 불가능해요. 이 스펀지층 때문에 살짝 사제 피트를 쓰면은 감이 구현이 불가능하다. 지슈라의 그 순정 감도를 뭐 일단은 앞뒤로 전부 다 벗겨야 되고 나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전부 다 벗겨야 마우스를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분해를 워낙 많이 해가지고 제가 사용하던 지슈라에 들어간 센서는 보시면 히어로 센서입니다. 리비전 007 히어로 16K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25K까지 업글된 그 센서고요. 나머지 뭐 칩들이 이렇게 들어있고 충전할 수 있게 이렇게 된 게 여기 이어져 있습니다. 사실상 뭐 지슈라는 하판은 크게 볼 게 없죠. 상판에 다 달려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스위치가 여기 안에 들어있다. 그래가지고 이 스위치를 분해를 해야 됩니다. 배터리는 240mAh 0.9 왔듯이 얘만 드러내면은 아마 스위치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나머지는 딱히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얘만 이렇게 드러내면 스위치가 뭔지 볼 수 있죠. 스위치 같은 경우는 엄론 차이 나죠. G1이라고 달려있네요. 나머지도 똑같은 스위치가 달려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휠 같은 경우는 밑에 숫자가 뭔지 잘 안 보입니다. 아무튼 TTC 하얀색깔 휠이고요. 가장 초기 버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고떨이라고 할 수 있는 일렉트로마트 버전
센서 부분. 오, 아까 주형 버전 같은 경우는 센서가 007이었죠. 번호 찍혀있는 것도 다르네요. 번호가 9 찍혀있잖아요. 21이 찍혀있습니다. 그리고 009입니다. 나머지 숫자도 여기가 살짝 다르긴 한데 2245죠. 파츠 번호 같은 게 좀 다르긴 한데 가장 핵심적으로 리비전 009라는 거는 아예 이제 리비전 자체가 다르게 됐다는 거니까 좀 약간 핵심적인 게 바뀌었다는 거겠죠. 뭐 나머지 외형적인 부분에서 큰 차이까지는 보이지는 않고요. PCB도 차이가 있네요. PCB도 보시면 리비전 005잖아요. 이게 리비전 006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 여기 이제 여기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데 얘는 레드는 여기다가 뭐가 적혀 있습니다. 이게 하판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요. 상판을 보시면은 배터리 같은 경우는 양이 똑같습니다. 배터리는 여전히 240mAh, 0.9W씩 여전히 동사하고요. 이거 배터리 끈끈이 부분이 원래는 양면 테이프만 달려있는데 여기는 이상한 비닐 같은 게 늘었습니다. 이거 말고 사실상 뭐 구조적인 부분은 큰 차이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클릭감에 과연 스위치 누르는 거에 구조적인 변경이 있는지 아니면 스위치 자체가 다른 건지 알아봐야겠죠. 아니, 스위치는 똑같은데요? 스위치는 여전히 G1 여전히 동일하고요. 클릭부는 휠 같은 경우도 TTC꺼 여전히 동일한 색상 엔코더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동일한 것 같고 다른 게 없는데요. 일단 스위치는 명백하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눌리는 부분은 두 개가 큰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 눈에는 전혀 다른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스위치 자체 앞에서 차이가 난다고 봐야겠는데 스위치 자체가 앞이 다릅니다. 이게 노후화가 돼서 다른 건지 생산 주차별로 이게 차이가 나는 건지 압이 노후화돼서 그렇다기에는 옛날 제품 그냥 얼마 안 쓴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봐서는 특정 생산 주차부터 이게 차이가 갈리는 것 같은데 뭐 이 화이트도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화이트 버전 같은 경우는 또 버전이 다르네요. 얘는 또 00820입니다. 얘도 여기에 숫자가 적혀 있고요. 리비전 얘는 006이죠. 뭐 이 버전 따라서 실제 성능 격차가 나게 하지는 않았을 거고 내부적인 마이너 업데이트 뭐 그 정도 개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240mAh 0.9W씩 동일하고요. 얘도 동일하게 끈적이 검은색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스위치 동일하게 홈런 차이나 G1이라고 붙어있는 스위치입니다. 휠 엔코더도 동일하게 TTC꺼. 클릭감이 높네요. 스위치 단에서 클릭압이 높은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공정 개선이나 이런 게 되면서 바뀐 걸로 보입니다.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고 뭐 사실상 클릭압이 높아진 건 보통은 내구성 개선 때문에 그랬을 확률이 매우 매우 높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빌드 퀄리티는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좋네요. 이렇게 다시 재조립이 다 됐고요. 한 가지 말씀드린 거 잊었는데 화이트 있죠? 지슈라 지금 이슈가 있는 게 코팅 손때가 심하게 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에스카닌 같은 경우도 실제 구매하고 한 달도 사용을 안 하셨다고 했는데 보니까 진짜 그 심하더라고요. 이염 수준이 좀 진짜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이게 화이트 같은 경우만 코팅이 달라서 그런가 얘만 약간 생짜라고 해야 되나? 약간 매트한? 그래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뭐 다른 색깔 계열에서는 그런 얘기 안 나오는 것 같아서는 딱히 없는 것 같고 어차피 레드가 더 좋은 좋아요. 여러분 앞에 영상까지만 보시면은 거기서 영상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새로운 정보가 나와가지고 제가 제품 구한다고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앞에 같은 경우는 지슈라가 외관 부분에서 전혀 차이점이 없이 리뉴얼 했다는 소식도 없고 그런 거에서 그냥 제품이 클릭압이 바뀌고 해서 가지고 왔던 거고 그거 말고 제품이 아예 바뀐 원래 지슈라 같은 경우가 MR0086이라고 여기 안쪽에 보시면은 버전이 적혀 있습니다. 개선판이라고 또 새로 나왔는데 요거는 MR0106이라는 제품입니다. 제가 이거를 국내에서 못 구하고 어디서 구했냐? 대만 가서 이번 컴퓨텍스 갔다 오면서 거기에서 제품을 찾았습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거 KC 인증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대만에서 파는 병행 수입 제품인가 봐요. 거기도 이거 KC 인증 안 붙은 제품들도 있었거든요. 아 근데 내가 몰랐는데 이게 그게 있더라고요. KC 인증 같은 경우는 MRE 버전 있죠. 이 모델명 자체도 여기에 적혀서 나오더라고요. 해외 제품 같은 경우는 이게 없기 때문에 박스만 보고 이게 개선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국내에서 파는 이 KC 인증 달린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MR0106이라고 이렇게 제품이 붙어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뭔가 차이점이 있어가지고 뭐 이제 나는 그래도 9버전을 원한다 하시면은 0086 달린 거를 구매를 하시면 되는 거고 최신 버전을 얻고 싶다 하면 이 제품을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슈라 언박싱. 지슈라를 도대체 몇 개를 언박싱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난 지슈라 쓰지도 않는데. 지슈라 레드입니다. 레드고요. MR0106이라고 적혀있고요. 일단은 클릭업. 어? 클릭업이 조금 약해지는 느낌인데요? 이거 수준만큼 아닌데 이거 근데 좀 썼으니까 그런 것도 있긴 할 텐데 이거 있잖아요. 아닌가 그냥 근데 착각인가? 이 소리도 완전 다르잖아요. 훨씬 하이톤이잖아요. 느낌이 근데 조금 클릭업이 좀 더 낮아요. 오, 뜯어서 봐야겠다. 네, 버전은 가장 최신 버전 뜯었던 거에서 나왔던 리비전 009입니다. 센서 같은 경우는 뭐 센서는 0106 오면서 달라졌다기보다는 그 전에 0086 때도 계속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고 0086에서도 이거하고 동일한 버전의 센서가 있는 거는 이미 확인했으니까 뭐 사실상 뭐 센서는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차이가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이제 들어있는 MCU죠. MCU 같은 경우가 노르딕의 N5840에서 833으로 바뀌었습니다. 스펙상으로는 840이 기능이 더 있고 833이 약간 너프 먹은 버전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어차피 지슈라가 블루투스 기능을 지원을 안 하죠. 나머지 기능 같은 경우도 뭐 크게 성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스펙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뭐 온보드 메모리 뭐 프리셋 저장하고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는 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성능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테스트하고 바뀐 성능이 만일에 없다고 하면 기능적으로 너프됐다고 하더라도 욕을 할 필요가 전혀 없죠. 원가 절감이니 뭐니 그런 소리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애초에 성능을 100까지 끌어쓸 수 있는 제품을 성능을 한 50밖에 안 썼는데 최대 성능이 70짜리로 바꿨다고 해서 욕을 먹을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하판 같은 경우는 그렇고 상판 같은 경우는 배터리는 뭐 달라진 게 없죠. 240mAh. 상판 구조도 뭐 딱히 달라진 거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스위치를 한번 봐야겠죠. 네, 메인 스위치는 바뀐 거 안 보이죠? 휠 같은 경우도 PTC 진짜 달라진 게 없어요. 그냥 없어요 그냥. 그러면 나머지 달라진 거 뭘 봐야 된다? 센서 그리고 클릭 응답 속도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는지를 봐야겠죠. 그냥 감안 가능한 정도일 것 같기는 한데 네, 테스트 끝나고 왔습니다. 일단 클릭 레이턴시 부분부터 보시면 차이가 없습니다. 유선으로 테스트했을 때나 무선으로 테스트했을 때나 사실상 측정 오차 수준으로 감안해도 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1도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사실상 이제 MCU가 너프됐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에 뭐 가장 크게 영향이 가야 되면은 클릭 레이턴시 부분이 좀 영향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전혀 차이가 없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 차이가 있는가? 센서 정확도 부분은 차이가 없어요. 애초에 센서 자체가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센서 정확도 부분을 보시면은 이 정도면 사실상 차이가 크게 나는 부분은 전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800dpi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400dpi 쪽에서 살짝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이쪽으로 가면서 조금 더 구려진 모습을 보여주고 1600dpi 결과치에서는 절대값이 2.0%에서 0.5% 수준으로 살짝 더 좋아졌습니다. 사실상 이 정도로는 체감하기는 어려운 수준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이게 뭐 다른 마우스냐고 말할 정도의 차이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뭐 클릭업 부분은 확실히 차이가 있는 건 확인을 했고 실제 성능적인 부분은 차이가 없기 때문에 9버전을 사든지 10버전을 사든지 그냥 솔직히 원하는 대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상 프로씬에서 반절가량 지슈라 이 마우스 하나가 점유율을 그 정도로 먹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정도로 좋은 마우스입니다. 완벽한 마우스는 아니지만 좋은 마우스는 맞아요. 로지텍이 무선 기술에 관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쓴 회사란 말이에요. 다른 회사들보다 더더욱 그래가지고 이 무선 기술 하나만큼은 진짜 원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써보면 알아요. 비슷한 환경에서 지슈라 썼을 때랑 나머지 회사들 제품 썼을 때랑 마우스 끊김이 나든지 이런 거 발생할 빈도 자체가 지슈라는 그냥 아예 안 생기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른 마우스는 가끔씩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진짜 말도 안 되게 좋습니다. 더 좋은 업글 방향이 있긴 하겠지만 그건 뭐 지슈라2에서 기대를 하면 되지 않을까.
지슈라 이거 말고도 갖고 올 거예요. 할인 또 갖고 올 거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눈쟁이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이거 하나이 근데 이 벤치 계속 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 좀 피트 밑에다가 나사 좀 숨기지 말고 피트 밑 아닌 데다가 나사를 좀 놔뒀으면 좋겠어요. 피트 때면은 다시 이거 원상 복구하는 것도 힘든데 이 살짝 저 지금 벤치 한다고 피트 뜯은 애들은 다시 못 써요. 피트 새로 새 거 다니지 않은 이상은 100% 원래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그 느낌이 안 나. 아쉽다.